자, 지금부터 타바타. 자, 5일째입니다. 상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유산소 운동은 점핑 잭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양팔을 크게 돌리면서 가슴을 스트레치하는 동작을 하실 거고요. 근력 운동은 등 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등 중앙 운동을 하시면서 굽은 등을 펴고 등을 또 예쁘게 만드는 동작이시거든요.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 함께 해보실게요. 자, 다리를 모았다가 바깥쪽으로 벌릴 때 무릎과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가지런히 모아주시면서 양팔을 크게 뻗고 모아주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예, 다이나믹하게 음악에 맞춰서 20초 동안 해주시고요. 자, 근력 운동은 옆쪽에서 보셨을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등을 바르게 펴신 상태에서 양옆에 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줄을 등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레벨 1 동작. 자, 레벨 2 동작은 사선 위로 뻗으셔서 귀 옆에서 등 중앙으로 당기는 동작. 레벨 3는 집중적으로 등을 조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다리를 모아서 점핑제. 다리 벌렸다 모았다 뛰기. 양팔 크게 벌렸다 모으기. 레디. 자, 가볍게 뛰면서 준비합니다. 4, 3, 2, 1, GO! 1. 손끝에 힘주세요. 자, 가슴을 스트레치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어깨가 편안하실 거예요. 후! 턱을 살짝 들고 배에 힘을 주면서 5, 4, 3, 2, 1. 후! 아, 예, 잘하셨죠? 자, 이번에는 등 운동. 자, 레벨 1 동작 해볼게요. 손가락을 쭉 뻗으셔서 뒤로 당기기. 하나, 둘. 등이 굽지 않게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턱을 들거나 숙이지 않도록 생각이 등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잘하셨죠? 자, 다시 한번 다리 모아서 손가락을 쭉 펴고 가슴을 스트레치한다는 느낌으로 준비 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후! 자, 5초. 자, 등 운동 레벨 2 동작 보여드릴게요. 무릎 구부리고 등 펴고 팔 위로 사선으로 쭉 뻗으셔서 그대로 등을 조여주세요. 날개뼈 조이기. 굽은 등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등에 근력이 없어서 상체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이 동작 열심히 해주세요. 자, 등 라인을 예쁘게 만듭니다. 3, 2, 1, rest. 자, 다시 한번 다리 모으고. 자, 다섯 번째 세트. 후! 5, 4, 3, go! 2, 1, 양팔 넓게. 자, 어깨도 부드러워지고 가슴 근육이 크게 펼쳐지면서 상체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자, 하체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동안 숨이 차죠? 지금 유산소 운동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 자, 레벨 3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 약간 넓게 그리고 구부리시고 등을 편 상태에서 양팔 만세, 스퀴징.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세우셔서 후!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모아주세요. 5, 4, 3, 2, 1. 자, 일곱 번째. 자, 다리 모으고.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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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다리 넓게. 무릎 바깥쪽으로요. 어, 역시 오랫동안 운동을 하셔서 그렇지 자세가 잘 나오는데요. 예. 자, 네 번. 4, 3, 2, 1. 자, 마지막 세트. 자, 등 구부리고 5, 4,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세요. 2, 1. 1, go. 자, 예, 아름다운 등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그녀의 등을 만든 동작이죠. 자, 등을 모아주시면서 사선에서, 그렇죠. 후.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가슴이 활짝 펴지면서 등이 쫙 펴지는 느낌 드시죠? 자, 오늘 상체 두 번째 시간이셨고요. 내일은 다시 코어, 몸통, 복부를 날씬하게 하는 운동 배워보시겠습니다.